피자타워 스트리밍 밈은 또 뭐야? 영상 댓글에 피자타워 스트리밍이 뭐예요? 라는 댓글이 보여서 빠르게 조사해왔어. 피자타워 스트리밍은 일단 피자타워라는 게임을 알아야 하는데,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페피노가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에 피자페이스가 가게를 날리겠다는 협박이 오고, 페피노는 자신의 피자 가게를 막기 위해 피자타워에 쳐들어간다는 병맛 게임 느낌의 스토리라고 해. 실제 게임 속 캐릭터들은 병맛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게임에서 페피노를 활용하여 만든 밈이 피자타워 스트리밍 밈이라고 하거든. 2023년 4월 25일 유튜버 리용 SPD가 피자타워 붑 올 부라는 제목으로 게리모드를 활용하여 제작된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 이 영상을 보면 페피노가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한번 누르니까 붑에서 비가 사라진 부가 나오게 되거든. 페피노는 이 단어를 보고 놀라면서 렉이 먹게 되고, 그 이후 더 노이즈, 페퍼맨, 보스인 피자헤드 등까지 놀라는 모습과 함께 렉이 걸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이런 병맛스러움의 이 영상은 현재 350만회를 달성하게 되면서 어떤 것을 보고 놀라다가 렉 걸리는 방식이 틱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패러디화 되게 되고, 현재 피자타워 스크리밍이라는 이름으로 밈화가 된 거지. 해외에서는 엄청 핫하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도 슬슬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